둘러나라 17번지 최종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종 선택. 자신감이 넘쳤던 우리 영수. 네, 열정적이었던 남자였죠. 뭔가 좀 잘 안 풀렸죠, 사실. 네. 참 매력 많은 분인데. 5박 6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저한테는 두 분이 가장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두 분께 우선 한마디씩 하고 싶습니다. 옥수님. 제 마음이 한동안 움직이지를 않았었는데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숙님,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용기 내서 마음 표현해주시고 더불어 저를 배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깔끔하다. 와, 네, 깔끔해. 그래. 불현듯 불나방이 생각났습니다. 불나방은 자기가 설령 죽을지언정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나방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어? 하는구나. 할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옥순 씨한테 갑니다. 자, 영수는 옥순한테 가요. 대박이야. 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이거 용기 있으시니까. 아니, 웬만하면 안 하죠. 네. 그런 상황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거. 와. 불나방입니다. 음식한 많이 들고 그냥 갔어요. 네. 아, 광수도 지금 복잡할 것 같지. 어, 광수. 저분도 마음이 많이 요동쳤던 사람인데. 불러나라에서. 순자, 옥순. 저와 데이트를 했던 순자님. 어쩌면 순자님하고 했던 데이트 시간이 가장 솔로나라 밖에 광수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의 연애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옥수님,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밝고 긍정적이시며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모습에서 이성적 끌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 최종 선택에 대한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광수씨가 안 한다고요? 와, 안 하네. 나 할 줄 알았어. 나도 할 줄 알았어. 솔직히 옥순한테 갈 줄 알았어. 나도. 아, 안 하네. 우리 영수 씨가 안 하고 광수 씨 할 줄 알았어. 자. 광수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자 씨도 복잡하겠는데? 어. 왔을 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좋은 분들이랑 같이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수님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저 대화할 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네, 우리 출연자분들.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재밌고 또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웃음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래를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성. 장영숙 씨도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뜻대로 안 됐지만. 저의 첫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됐네요. 정말 고민을 방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선택이니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다고요? 우와! 저 사람 옥순이한테 가서 자기 이름 알려줬는데요.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솔직한 거죠. 예. 진짜 초반부터 그냥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우리 영식 씨. 제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한테 편지를 또 다 썼어. 저 섬세나. 그러니까. 고마워 누나.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파워제이. 네. 영수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 진짜. 순자도 고마워. 오빠 고마워. 순자도 고마워. 오빠 고마워.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계속하네. 마지막으로 저희 17기 화려하게 빛내주셨던 여성 출연자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꽃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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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정말 의외죠, 여러분. 네. 예. 야, 이렇게 커플 되는 게 어렵습니다. 예.
이게 5박 6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참 많은 희노애락이 마음속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데이트했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꼈던 분들에게 좀 영철로서 마지막 인사를 좀 한마디씩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옥수님한테는 이제 뭐 감정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좀 되게 특별한 감정을 좀 느끼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가지 못해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겠지만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자님. 뭐 그래도 덕분에 재밌는 순간도 많았고 뭐 설레는 순간도 있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 눈물 나.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영철 씨도 최종 선택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설레는 감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참 사람들도 좋고 그렇죠? 순자 씨도 참 복잡할 겁니다. 예? 많이 복잡할 거예요. 아, 세 명의 남자. 처음 왔을 때부터 제 캐리어 다 들어주고 한결같이 저만 봐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순이 데이트 이후로부터 한 놈만 패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머! 야, 아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와, 한 놈한테 가네요. 그 한 놈. 예. 근데 내가 좋아야 된다. 아 근데 진짜 용기 대단하다. 예, 진짜. 제 이름은 입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아, 순자는 광수한테 갑니다. 광수는 자기 선택 안 했어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큰 용기 낸 거죠.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실 거라고 항상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에게 설렘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도 좋아 보이는 그분에게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아, 해야죠, 해야지. 역시. 제 이름은 입니다. 진짜 용기 있어요. 이미 뭐 키가 많이 기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현덕 씨한테 아랑곳하지 않고 네.
솔로 나라가 정말 많은 의미를 줬고 그 의미를 밖에 나가서도 이어서 누군가와 인연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 뭐 지금 느낌이 약간 신랑 입장이죠 지금? 그쵸. 예, 신랑 입장. 내 이름은 야. 일상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대답을 기다릴게. 아 그때 본명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렐까. 진짜를 아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아는 순간. 자 이제 현숙 씨입니다. 그럼서 최종 선택해주세요. 덕분에 평소에는 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설렘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었습니다. 늘 행복한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두 사람이 공고하고 예, 정말 그 어느 정말 성보다 더 두껍습니다. 네, 저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빠. 네. 제 이름은. 또 가요. 오케이. 한 커플. 자 이렇게 해서 한 커플 탄생. 최종 커플 한 커플 17기 한 커플입니다. 에이. 정말 귀한 커플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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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면 정작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와도 지혜롭게 대화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솔로 탈출. 넌 말 안 할래. 탈출. 이엔에이 오리지널.